백제를 일본에서는 구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다라는 표현 해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볼까요? 구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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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다라는 백제입니다. 이 구다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마강의 구두레 나루터 여기서 왔다고 하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부터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의 졸조입니다.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지난 2001년 12월 23일 그날 지금의 일본의 아키히도 천황이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하는 공식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명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발명자 어지인자 씁니다. 이날이 이분의 68회 생일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에 있는 천황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백제로부터 모든 문화가 일본에 건너왔다. 또 내 50대 일본 간무천왕, 간무천왕이라는 분이 바로 그 어머니가 백제인 화실립 황태오다. 이 간무천왕입니다, 이분이. 이분의 어머니가 백제의 무령왕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도 이분이 말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당시에 이 아키히도 천황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의 뉴스위크 신문은 뉴스위크 잡지와 그리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 이것은 아사히 신문을 제가 확대한 겁니다만 천황의 생모가 백제 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천황이 한 말에 내 몸에도 한국인의 혈연이 있다. 한국과의 혈연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그 신문 기사, 아사히 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발표는요, 놀랍게도 전혀 그 예정이 없었던 말을 이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하자마자 국내청 고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혀 그 일본 아키히도 천황이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국내청 관리들은 각 신문에서 보도 관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을 빼놓고는 모든 신문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은 뒤에 일본의 뉴스위크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02년 3월 20일자에 일본어판 뉴스기인데 천황가와 조선 그리고 여기 밝혀졌듯이 아키히도 천황이 봉인을 풀었다. 일본과 한국의 깊은 혈연을 밝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기사가 나갑니다. 일본 천황이 그날 기자회견했던 모습입니다. 쭉 나갑니다.
일본 학자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들 담고. 그 일본, 그리고 기자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천황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그랬습니다. 꼭 와야겠다. 일본 천황이 한국에 와서 온다면은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도 많이 아물 것이다. 그것이 이제 뉴스위크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일어판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영어판에도 나왔고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영어판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판을 복사해 놓은 겁니다만, 그리고 한국어판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일본 천황은 반한국인. 아키히도 천황의 혈통 고백 파문. 한국서 찾는 일본의 뿌리. 이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0년에 서기 2000년에 그동안 연구했던 저의 그 연구론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이걸 냈을 때에는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2월 23일 날 일본 천황이 저렇게 발언함으로써 저의 연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 천황이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일본 천황은 역사를 바르게 말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기자가 여러 가지 물어봤었는데 어째서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느냐 그러길래 저는 그랬죠. 피가 땡기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피가 땡긴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의 조상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미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안을, 국가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발자취, 고대 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21세기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욱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 나라의 깃발을 흔들고 자기 나라 것을 주장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토파나가면서 특히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우리가 백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